등식 계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알겠죠? 자, 선생님, 분모랑 분수랑 같이 있어요. 분모랑 분수랑 같이 있어요? 분수랑 소수랑 같이 있어요. 얘 어떻게 주면 좋아요? 소수를 분수로 고쳐요. 그 얘 얼마입니까? 10분의 2죠? 이게 약분되지? 5분의 1이죠? 그 다음 분모가 5고, 분모가 2죠? 네. 얼마 곱해주는 게 좋아요? 10이요. 10이죠. 그럼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5분의 1 곱하기 4-x는 x-2분의 x 플러스 1이죠? 네. 양변에다 얼마를 곱해주자고? 10을 곱해주자고요. 양변에다가 10을 네. 곱해서 분배해주자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잘 봐. 그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지. 그럼 얘랑 얘랑 먼저 곱해도 되죠? 그럼 얘는 5랑 10이랑 약분되면 2죠? 이거 분배되는 거야? 분배가 언제 되는 거야? 분배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일 때만 되는 거야. 10이 5분의 1에도 분배되고 얘한테도 분배되는 거야? 아니야. 10은 얘한테도 분배되고 얘한테도 분배되는 게 아니야. 10은 어떻게 해? 어느 한 해만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1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4분의 4-x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해버리면 그만인 거라고. 네. 그렇게 곱한 2가 어떻게 해? 2가 여기에 분배돼야 되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이해 가요? 그럼 2 곱하기 얼마야? 4-x는 얘는 분배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얘는 분배돼야지. 네. 어디에 분배돼야 돼? 어디에 분배돼야 돼? x한테 분배되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에 분배되어야지 다항식이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x하니까 얼마 나와? 10x. 그렇지. 10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10이라는 거니까 약분되면 오지? 가로치고 x 플러스 1에서 나와. 마이너스 5라고 그냥 써줘. 마이너스 2라고 5라고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니? 이거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딱 봐야 돼요. 네. 무슨 뜻이냐? 얘랑 얘랑 약분되면 5 남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5지? 그럼 얘랑 얘랑 먼저 곱해줘도 되죠? 네. 한마디로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 푸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 되겠죠. 이해 가요? 네.